전 세계 팬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미팅 미덴그릿. 크랭팝이 미덴그릿에 놀러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크랭팝입니다. 예. 네, 저희가 또 미덴그릿에 진짜 오랜만에 네. 왔는데요. 스튜디오도 달라지고 또 앞에 많은 팬분들도 많이 또 자리를 해주셨어요. 네. 네, 근데 모두 아시다시피 소율이가 오늘 또 함께 자리하지 못했지만 또 다음 미덴그릿 때 함께 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와 소율아.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MC는 또 웨이가 귀엽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귀엽게 봐주실 거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미덴그릿 시작해 볼 텐데요. 엘린이가 첫 코너 소개해 주세요. 네, 첫 코너는 바로 팬분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자 하나 둘 셋 크랭팝에게 부탁해. 네, 사전에 SNS를 통해서 많은 팬분들이 부탁들을 또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작진 분들이 뽑아주셨어요. 제일 네. 가까운 초아 씨가 뜯어봐 주시겠어요? 그래요? 뭐 뜯을까요? 마음에 드는 거. 나는 2번. 딱! 크랭팝. 오랜 기간 함께 했는데 각 멤버별 착한 점, 나쁜 점을 알려줄 수 있나요? 착한 점, 나쁜 점? 누가 얘기해요? 한 명당? 한 명씩? 한 명씩? 그러면은 저부터? 초합부터? 금미 언니의 착한 점 나. 그래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자. 이렇게 옆인사. 아, 그래 옆인사 되겠다. 금미 언니의 착한 점 나쁜 점? 이거 자꾸 좀 착한 점은 금미 언니 정말 착해요. 진짜 착하고 양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먹을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잘 챙겨주고 항상 밥 먹었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챙겨주는 맞아.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점은 언니가 나쁜 점? 단점? 단점 나쁜 점은 없고 단점은 살짝 엉뚱해요. 생각보다 진짜 엉뚱해요. 안 그렇게 생겼는데 언니가 허당기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노래 제목 같은 거 어제도 부릉부릉인데 두둠치즈 잘못 말았는데 제가 언니 부릉부릉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또 두둠치즈라고 잘못 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엉뚱한 부분이 있어요. 허당기가 있는 부분이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났어요? 네. 약간 이 양보. 또 얘기할까요? 나쁜 점? 여기까지만. 일단 우리 웨이는 일단 좋은 점은 언제나 밝고 또 이렇게 귀엽잖아요. 또 언니 동생들 좀 잘 챙기는 그런 친구고 그리고 무서운데? 나쁜 점을 굳이 뽑자면 단점을 꼽자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단점이 괜찮아요. 너무 많이 먹는 거? 농담이고. 아니 근데 웨이가 요즘 아시잖아요. 막 드라마 활동 또 학교 다니고 또 저희 활동 겹쳤다 보니까 요즘에 몸도 많이 피곤할 텐데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또 멤버들한테 티도 안 내는 그런 모습 보면 또 언니로서 기특하게 또 생각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단점이요. 빨리. 단점 없어. 웨이 단점 없는 것 같아. 언니 이름 더 이상해요. 빨리 알려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하고 싶은데 진짜 생각이 안 나. 내가 자꾸 웨이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하나 봐. 있네. 어떤 거? 성격 급한 거? 맞아. 약간 급하게 하는 부분. 급하게. 급한 거 있어. 그거 빼고는 맞아요. 그게 없는 거 같아요. 내 단점을 역시 언니가 제일 잘 알고 있어. 저도 되게 잘 아는 단점인데 안 고쳐지는 것 같아. 안 고쳐져. 네, 그러면은 엘린의 장점은 정이 많아요. 정이 많고 저는 처음에 얘를 봤을 때 되게 새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정이 많아서 주변 사람도 잘 챙기고 먼저 다가오는 스타일? 그렇게 되게 반전 매력이 있는 되게 순딩순딩 소녀 같은데 단점은 단점 뭐가 있을까? 하나만 말해야 돼? 예, 아껴둬. 오늘은 하나만. 아껴둘까? 오늘 하나만 얘기해. 단점은 잘 까먹는다는 거. 잘 까먹어서 매니저님한테 좀 스케줄 같은 거 여러 번 물어보고 그런 거. 그래서
저희가 좀 옆에서 많이 또 얘기해주고 네 그런 스타일. 네.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기억 잘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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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내가 남았구나. 네, 초아. 초아의 장점은 되게 여성스럽잖아요. 뭐라 그래야지? 아니 초아한테 되게 감동받은 거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차에서 약간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잡아준 거 설마? 넘어질 뻔한 적 있었는데 혼자 저보고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나는 맞아, 완전 넘어질 뻔한 게 아니고 아예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되게 괜찮아? 막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진짜? 근데 진짜 초아는 항상 섬세해 보면은 항상 자기 일에 어떻게든 되게 열정적이고 그런 맞아, 모습이 맞아. 진짜 열정적이지. 배우고 싶어. 진짜. 되게 언니 뭐 뭐지? 먹을래요? 이따 봐. 네. 단점은? 단점은 가끔 무섭다 이거. 긴장된다. 아니 그냥 뭐 사진을 찍으면 제가 보기에는 되게 똑같은 사진인데 뭐가 예쁘냐고 이렇게 많이 자주 묻더라고요. 맞아. 되게 근데 잘 골라줘요. 맞아요. 신발이나 뭐 이런 거 아 이게 예쁠까 이게 예쁠까 이렇게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면 딱 일리는 이쁜 거를 딱 잘 골라줘가지고 내가 너한테 많이 물어보는 그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고른 거 안 입더라고요. 아니야. 네.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너가 골라준 거 많이 입는데? 네? 제가 여러 명한테 물어봐서 다수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잘 골라줘요.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좀 잘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훈훈하게 이렇게 넘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재밌다 이거. 근데 명까지 하나 더 뽑아도 되나요? 다 뽑는 거야? 아 그래요? 근데 금리 언니. 뭐야? 아니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아니, 언니가 뽑아야지. 아 그래? 뽑아주세요 첫 번째 거. 네. 똑같아요 어차피. 초아 씨가 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용용파파님께서 네. 멤버들이 엘린 랩 파트 부르는 거 봤다고. 뭐라고 잘하던데요. 이거 제대로 파트 바꿔 불러주세요. 파트 바꿔 부르기. 그래. 재밌겠다. 파트 바꿔 부르면 이런 거 되게 은근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파트 바꿔 부르기가 유행인가 봐요. 자, 한번 그러면은 초아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네. 뿅. 뭐가 나올까? 제가 펼치면 되나요? 다 각자 하나씩 뽑자. 네. 짠. 어이. 2절 파트. 아, 웨이 파트 부르기. 웨이 파트 부르기예요. 금미 언니. 저는 금미 언니 파트 걸렸습니다. 진짜? 나 초아 파트 걸렸어요. 큰일 났다. 지금 메인 보컬. 아니, 너 스타일대로 하면 돼. 어머, 나 엘린 파트네. 큰일 났어. 정말 높은 저랑 안 맞는 키. 이번에 어떻게 엘린 파트로 엘린 파트입니다. 랩 파트로 전향한 엘린이 그러니까 메인 보컬의 파트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나요? 아 저희 뭐 MR 있나요? 네. 있나 봐요. 네. 아 그러면 초아 양부터 그러면 해보도록 할까요? 아니 같이 이제 노래를 틀면 같이 이제 이 파트를 부르는 거죠. 좋아. 노래 뮤직 큐. 원 화수
근데 계산하시던데 아까 그 얼마 쓰고 금 토일 해서 다시 토요일로 가시더라고요. 아 토요일을 좋아해서. 아 토요일 좋지. 네, 한번 이렇게 또 새롭게 다른 파트를 불러보니까 또. 그러면 재밌네요. 또 다음 질문 다 부탁하면 또. 너. 어 저는 마지막 거. 마지막 거? 네. 뿅. 아 뭐야? 아까부터 자꾸. 뿅. 초아 설레임님. 화난 남자친구 풀어주는 나만의 필살기. 용파바 오빠 화났다. 이거 애교잖아. 두 명만 그러면 저희 갈까요? 두 명만? 두 명만 가자. 두 명만 갈까? 왜 그래요? 진짜. 야 너가 뽑았으니까 일단 너 해야지. 왜 웃긴다. 아, 네가 지목해. 그래 너가 지목해. 그래 그래 그 금미 언니. 우리 언니가 또 요즘 애교가 늘었다. 웬일이에요? 저 애교 없어요. 언니. 나왔는데? 경상도 여자 가나요? 허투리 애교 가나요? 아, 그러지 마. 아니 언니가 인스타그램에 또 네. 애교를 올렸는데 내가 어떤 애교? 심쿵했었잖아. 저 애교 올린 적 있어요? 아, 사진에 올렸는데 내가 심쿵해가지고. 아 진짜요? 너무 예쁘다고 올려서. 일단 그러면 웨이부터. 네. 아 나부터 가라고? 화나, 네, 오빠 화났다. 저 오빠 화났어 지금. 아 오빠 화났어? 그러면은 누가 오빠 역할 해주세요. 언니가 언니 오빠 역할. 알겠어. 이럴 거야 진짜? 응 화났어 화 풀어.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진짜. 아 저 닭살 올랐어 진짜로 진짜 닭살 올랐어 진짜로. 지금 닭살 올라 진짜 화났어. 아 나 여기 새로 쫙 해쳤어 지금. 더 하나. 그럼 닭살 한번 올라줘야 그게 애교지. 아우 나 같은 더 화날 것 같아. 제가 할게 언니. 국미야 장난해? 뭐 하자는 거야? 오빠, 내 마음 알잖아. 아, 나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와, 이거 핏팁으로. 와, 대박. 와, 약간 설렜어. 그랬어? 어, 약간 설렜어. 손 이렇게 잡아. 역시 스킨십에 약하구나. 어, 스킨십 괜찮다. 네, 서로 설레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네, 설렌 걸로. 진짜. 네, 네 그럼, 나, 빨리 나머지 꼭도록 하죠. 자꾸 왜 그러시죠? 아, 마지막은 아, 그러면은. 뭐. 왜 그래요, 초아 씨? 네, 죄송합니다. 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어, 그러면 마지막 씨가 지금 할 일이 네. 많으세요. 얼른 해주세요. 네, 네. 여기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집트 팬이에요. 오. 엘린. 오. 내가 뽑은 거. 같이 아, 콜라보해서 오. 활동하고 싶은 남자 아이돌 멤버 한 명을 골라줘요. 와, 신기하네. 오. 내 질문 뽑았네. 어 저는 되게 많은데 되게 많아. 어 많아요. 되게 많아. 아니 뭐 다 같이 하면 좋은 거니까. 그럼 나 뭐야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상관없고 어 해외 팬들 아 해외 가수분들 중에서 해야 되나? 아니요 네. 남자 아이돌 멤버 한 명 골라. 예 해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어. 최근에 저희 CD9 분들이랑 했잖아요. 근데 아직 어, 그 멤버분 한 분이랑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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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저 같이 하면 좋죠. 왜냐면 노래를 진짜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어 맞아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럼 거기에 메인 보컬이랑 한번 네 메인 보컬이랑 어, 엘린이 메인 보컬로 전향했으니까 네 같이 듀엣하는 걸로 네, 같이 듀엣하는 엘린이 걸로. 랩을 하고 또 아, 그럼 되겠다. 어, 듀엣으로 또 피처링 어, 괜찮네. 네. 그럼 CD9 분들 혹시 초아는 누구 있어요? 저요? 저는 BY. BY. 저는 BY 씨와 보고 싶다, 함께 진짜. 콜라보를 정말 하면 소원이에요, 소원. 함께 진짜 해봐. 싶어요. 네. BY 씨 랩과 네. 저의 노래로 함께 콜라보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꿈이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은 어, 또 저희가 4개의 질문 부탁을 또 들었는데요. 팬분들이 부탁을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 팬보드 채팅을 통해서 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네, 네, 또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위댄 그리드에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또 저희 앨범과 타이틀을 또 타이틀곡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 앞에 예쁜 저희 앨범이 또 놓여 있잖아요. 보이세요? 들어주세요. 짜잔, 짜라잔. 너무 고급져. 네, 이 앨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엘린 양?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게 고급스럽죠. 일단 저희 크레용팝 앨범 중에서 제일 고급스럽습니다. 또 네, 이렇게 열어보면 정규 앨범인 만큼 네,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저희가 저희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사진집. CD가 두 개나 네, 있어요. 어머, 손이 힘이 없다. 맞아요. 볼륨 1이랑 2랑 해서 기존의 저희 곡들과 또 새롭게 네, 또 솔로곡도 있고 또 듀엣곡도 있고 또 크레용팝의 색깔을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네,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저희 얼굴이 살짝 담긴 보여주세요. 화보. 짜잔. 네. 지금까지 중에서 정말 진짜 여성스러워요. 그렇죠? 예쁘게 잘 나온 예쁘게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되게 귀엽고 상큼한 저희들 모습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도 있어요. 이렇게 잘 꺼낼 수 있게. 고급스러워. 이거 되게. 저희가 회의 좀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 포인트 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앨범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저희 네, 멤버들도 맞아, 진짜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빨리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앨범을 그리고 네, 저희 타이틀 안무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네, 이번 앨범 또 타이틀곡 두둠칫 포인트 안무가 있잖아요. 네, 네.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금연이랑 네, 저랑 아, 해외 팬분들이 따라할 네, 수 있게 또 쉽게 설명을 네네, 해주세요. 일단은 두둠칫 안무는 두둠칫 이모티콘의 모양을 따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보면 대각선으로 손을 핀 다음에 어깨를 들썩 해주시면서 손은 끝을 까딱까딱 발끝을 들어주시면 돼요. 음악 틀어주세요. 되게 쉬워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되게 네, 신나. 신나고 사실 크게 설명이 필요 없이 이 포즈에서 어깨랑 골반만 왔다 갔다 네, 하면 되는 춤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네, 또 많이 커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신나게 놀아볼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 뭐죠? 네, 오늘은 특별히 팬분들과의 팀워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와, 어떤 게임? 바로 릴레이 몸으로 말해요. 네, 이 게임은요 2대2로 멤버들이 나누어서 각 팀당 두 명의 팬분들이랑 함께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이긴 팀한테 선물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선물 뭔가요? 우리가 완전 좋아하는 거 먹을 거. 먹을 건데 뭘까? 요즘 배고파요. 바로 피자와 치킨! 와! 와! 예! 예! 아, 진짜 너무 배고파요. 네,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진 팀은 먹지 못해요. 그럼 진 팀은 벌칙 있나요, 혹시? 진 팀은 안대를 쓰고 네, 서로의 입술을 그려요. 어머나, 세상에. 아, 피자도 못 먹는데 안 그래도 지금 없는 입술. 그러니까. 립스틱 많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팀은 어떻게 정하면 되나요, 혹시? 네, 팀은 이제 우리 팬분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분 나와주시겠어요? 저희는요? 미리 네, 우리는? 저희는요? 우린 여기 있으면 되나요? 저희는 어떻게 나누죠? 웨이양? 아, 이거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네. 우리 팬들 또 자주 보는 얼굴이라서 저희는 익숙한데 보시는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인사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 크레용팝 초합팬인 박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린팬 슬픈 고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리지 않은 어린콩, 아니 어리지 않은 중년 남성 어린콩입니다. 오, 멋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용팝이 보고 싶어서 지금 땡땡이 치고 온 황순명이라고 합니다. 멋있어요. 감동이다. 땡땡이야. 네, 그러면은 또 팀을 정해야 되잖아요. 저희 멤버들은 이렇게 앉은 순서대로 엘린, 웨이, 그리고 편하게 금미, 초아 이렇게 팀을 나누고 이제 우리 팬분들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팀을 나눌 거예요. 네, 행운이 있길 바라면서 뽑아주세요. 초아 색깔이 빨간색 뽑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아무거나. 네네.
감사합니다. 궁금해.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초아 나왔네요. 오! 어머! 오! 왜? 오! 신기한데? 어머, 어머, 뭐야? 오. 그러면은 초아, 엘린, 웨이, 금미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셨어요. 우리가 이길 거. 그러면 우리 그러면 팀을 어느 팀부터 해야지 정해야 되잖아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가고 느낌 왔어. 이렇게 팀대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 이렇게? 뭐 뽑으셨어요? 우리 팀 웨이, 아, 엘린 팀. 와~ 우리 이길 수 있어. 우리 팀. 와~ 야야. 아니야 아니야. 야야야. 벌써 이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팀워크 좋습니다. 저희 네. 팀. 야야. 야야야야야야. 헤이. 네. 저희도 팀워크 엄청 나나는 거. 그리고 이제 누구부터 해야 할지 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정할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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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대표로 저희 가위바위보 나갈게요. 네. 대표로. 네. 언니 나오시죠? 그렇죠. 뒤 도세요. 뒤 도세요. 제발 이겨. 제발 금미 언니. 좋아 느낌 왜, 왔어. 왜 너 진짜 느낌 왔어? 알지? 아 괜찮아. 순서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가위바위보. 와 이겼어. 이겼어. 느꼈어. 느꼈어. 느끼 적어보고 이렇게 됐죠. 적어보고 운명 적어봤잖아. 엘린이 똑똑해요. 엘린이. 적어보고 이렇게 된 거 다 써. 나 진짜. 언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한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웨이를 속이려고 했는데 역시 똑똑합니다. 언니 단점 말했죠? 네. 네 제가 허당기 있다고. 아, 다시 갑시다. 너, 다시 너무 갑시다. 눈에 보이는. 내가... 다시 갑시다. 빨리 빠른 진행을 도와드릴게요. 나 이런 거 되게 네. 잘 잡는 정당, 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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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죠. 알았어요. 가위바위보. 와 이겼다. 아 진짜. 이겼어. 내가 예, 확실해서 잘 봤어? 그러면 우리 뽑으면 되잖아. 아, 그래. 그렇지. 네, 저 팀 벌써 분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저희 이 스케치북 저희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긴 사람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먼저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뭐 K-POP 스타를 하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큰일 났다. 그럼 우리 이겼으니까 두 번째. 그럼 할까요? 어떻게 먼저 하실 거예요? 나중에 하실 거예요? 되죠. 먼저 하실 거예요? 먼저 하세요. 아 먼저 하세요, 솔직히. 아 왜 그러세요? 아까 가위바위보 이겼는데. 아, 아까 이상한 짓 하나 걸렸잖아요, 언니. 빨리. 빨리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하세요. 네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은, 스케치북 들어드릴게요 아, 일단. 어떡해. 그러면은 중간 중간 서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어 그러면은 네. 내가 마지막으로 있을까요? 마지막 아니면 할까? 웨이가 가고. 내가 마지막 할게. 너 아니 말할 수 있어. 맞춰야 돼. 맞춰야 돼. 네. 너가 해. 아니 아니야. 그러면은 팬분들 자신 있으신 분. 팝 좋아하시는 분. 내가 할게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아니야 중간 중간 끼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근데 여러분 모르시면 설명 못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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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린 가운데. 그래. 처음에 그렇게. 오케이. 아 그럼. 제한 화이팅! 시간은 어. 2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제한 아, 시간 2분 안에 맞추면 돼요. 엘린 웨이가 엘린 웨이 팀 화이팅, 엘웨 팀 화이팅 외칠까요? 하나, 둘, 셋, 넷. 엘웨 팀, 엘웨 엘웨 팀 하면 화이팅 갑시다. 하나, 둘, 셋. 엘웨 팀 화이팅! 화이팅! 네, 제한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잘 맞춰주세요. 네.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궁금해. 준비 되셨으면 저 쳐주세요. 2분 안에 해야 돼 우리. 빨리 해야 돼. 크레용팝.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뭐야? 크레용팝. 아 막 K-POP 스타? 뭐지? 이게 다예요? 땡. 네. 아, 마이클 잭슨. 다음 갑니다. 와, 마이클 잭슨인데 이거 하시면 어떡해. 띵동. 띵동. 마이클 잭슨 아니야? 그, 일단 따라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데? 타잔. 아니 팝스타잖아. 아니 너무 변형이 되고 있어. 너무 변형. 아 왜 잘 따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했어? 몰라 통화. 힌트 줄게요. 어, 영화예요. 영화. 영화. 힌트 영화예요. 스크림. 땡 넘겨주세요. 땡땡땡. 다음 거. 땡땡 다음 거. 빨리 이거 주제가 뭐야? 민영아 엘린 빨리. 아니, 주제가 팝이랑 영화죠. 이거 어떻게 틀려고? 영화죠. 팝이랑 영화 제목.
아, 느낌 오셨어. 오! 오! 와, 너무 놀라네. 이번에 기대해도 되나요? 5, 4, 3, 2. 어머, 어떻게 끝났어요? 어떡해. 아, 뭐야, 그러면 한 번 못 맞췄어? 엘린 웨이 팀 총 한 문제 맞추지 않았나요? 혹시? 괜찮아. 아니요, 아예 한 문제도 못 맞췄어요. 아, 비욘세. 어머, 어떡해. 뭐야, 맞췄어, 하나. 아, 시간 안에 못 했대요. 나는. 하나 맞췄어요? 하나. 아니요. 아무것도 못 맞췄대요. 나 이렇게 뭐 푸시는 줄 알았어, 이렇게. 아니, 안타깝지만 저희 애매팀은 빵개 맞췄습니다. 아, 솔직히 네. 너무 어려워 이거. 오늘 진짜 무대 위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따라해 주셨어요. 네. 일단 무대에서 네, 밖으로 괜찮았습니다. 네, 네 너무 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이거 잘 써야겠다. 일로 오세요.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갑시다. 파파 크레용파 사랑해요. 아시죠? 갑시다 다나 하나 둘 셋 파파 크레용파 사랑해요. 자 그러면 초아 화이팅! 초아 어떻게 중간 중간 할까? 어, 그럼 팬분들이 중간중간. 맞추는 걸로 할까? 그냥 우리 아, 남자 아이돌 많이 아시나요 혹시? 영화랑? 아시나요? 나는 어려워. 그러면은 우리나라 케이팝 케이팝 스타니까 네. 맞추시고 싶으신 분 그러면은 박 교수님께서 맞춰주시고요 초아 그쪽에 있으세요 거기 있으시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잘해주셔야 돼요? 네. 그 언니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해주셔야 돼요? 따라만 해주시면 돼요. 네. 이쪽 보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2분 안에 해야 되나요? 되는 거니까. 아, 네. 궁금해. 오케이. 궁금해. 고, 갑시다. 언니 말하면 안 됩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해주세요. 아, 지금 안 보이시나? 아니야 어차피 저 분만 안 보면 돼. 맨 마지막 분만. 이게 뭐야? 아. 일단 할게요. 이게 뭐야? 이렇게 전달이 돼. 예. 네.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유명합니다. 말하면 안 돼요. 어렵다 이거. 땡. 시간 없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 이게 쉽지 않아. 보여주세요. 쉽지가 않아. 어 어. 어 뭐지? 뭐 있어요? 그분? 아세요? 언니 잘해 주세요. 어떻게 하지? 할 수 있대요. 뭐 있지? 아 아쉬워. 팬들 너 당황해하셔. 빨리 빨리 앞에 빨리 우리 시간이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시간이 없어요. 오오 아니야. 한 번이면 끝이죠. 이게 무슨 말? 오, 사, 사, 오, 맞아? 맞췄어요. 오, 아, 이제 끝. 아, 한 문제 맞췄다. 아, 다행이다. 오, 감사합니다. 아, 뭐야? 아, 생각이 안 신기하다. 어떻게 이거 이걸 할 생각을 했어? 아니야 이걸 했어 마지막에. 아, 뱅뱅뱅. 뱅뱅뱅. 아 나는 빅뱅인 줄 알고. 아. 빅뱅인 줄 알고. 난 지드래곤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걸 하신 건데 이건 솔직히 지디라고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빅뱅인 줄 알고. 그렇죠. 네 어쨌든 네, 뭐 한 문제 맞추셨으니까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긴 팀 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긴 팀은 마음껏 피자와 치킨을 드셔주셔도 됩니다. 아, 배고팠어. 진짜. 감사합니다. 이겼나요? 네, 여기 앉아서 편하게 드시면 돼요. 와, 아, 진짜. 솔직히 진짜 아, 아니다. 부럽다. 잠깐만. 냄새가 와, 맛있겠다. 구경만 할게. 잠깐만. 구경만 비주얼만 할게. 보여줄게, 그러면. 우리 팬분들께도 보여주세요. 어머나 세상에. 와. 팬분들 식사 못 하셨잖아. 아, 대박. 어떻게 저희가 그럼 먹방을
제대로 네, 보여드릴까요? 먹방 그러면 네, 맛있게 먹는 모습이 또 보여주세요. 아 진짜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피클 까나요? 아, 피클 잘 안 까진다. 어 이거 국물 흘릴 것 같아 조심해. 그럼 저는 닭다리 잡고.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어머 너무 맛있게 먹잖아. 어머 어, 이것도 먹고 싶어요. 이거지. 진짜 하나, 진짜 본인 하나 먹고 싶지. 자기들끼리 먹겠다고. 애교 진짜, 보여주면은 진짜로. 준다. 애교? 애교.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나도 닭다리 먹고 싶어요. 먹고 취하면 안 돼? 오 뭐야? 오 너무한 거 아니야? 먹고 취하면 안 돼? 아 줘도 돼요? 그럼 줄까요? 네, 너무 애교했잖아. 예 네, 애교 했으니까 뭐 먹고 싶으세요? 저 치킨이요. 치킨이요. 치킨 냄새가 치킨이 지금. 진짜 맛있어요. 피클 누구야? 피클 누구예요? 아 근데 거의만 먹어도 죄송해요. 아, 어떻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줄까? 이거 먹을래. 언니 먹어. 먹어도 돼요? 네. 와 근데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어떡해. 너무 맛있어. 어떡해? 맛있어. 웨이 씨 진행 괜찮아요?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뭐죠? 까먹었어 벌써.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기팀. 맛있게 드셔주시고 또 우리 진팀은 벌칙을 약속을 했으니까 받아야 네. 되잖아요. 저 소통을 잊으셨나요? 저예요? 네. 우리 졌어요 같이. 그러면 안대와 립스틱인가요? 아니면 펜인가? 아 오네요. 저희가 그려주면 돼요? 아니 아 서로는 서로. 서로 그리는 거예요. 나 믿지? 내가 이쁘게 그려줄게. 진짜 잘해라 진짜로. 제가 먼저 할게요. 제발. 가겠습니다. 지어줄게. 잠시만 어디 있는지 말해줘. 여기 여기야. 알았어. 시작. 근데 립스틱이 다 안 나왔어요. 어 잠깐만 잠시만요. 진짜 이거 근데 와 이거 안 돼. 진짜 짱짱하다. 한번만 이쁘게. 잠깐만 어딨지? 이빨 아니야 이거? 엘리 이쁜 표정! 엘리 이쁜 어머, 표정! 이쁜 표정 줘야지! 받을 때 화장 받을 때 이거야? 이쁘게! 이거야? 옆으로! 이거. 옆으로? 아니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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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야? 응. 됐어? 됐어? 됐나요? 됐다! 됐어? 감사합니다. 아, 이빨 빨간 립스틱이라! 저게 이빨에! 아 그래 그 입을 다시 다물고 있어 봐봐. 내가 이쁘게 해줄게. 자,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못한다. 이거 아니 닭이야. 아니 근데 생각보다 어, 잘 그려놨어. 어 섹시한데. 아니 할 때만 제가 입을 이렇게 계속 이랬다니까. 근데 진짜 신기하다. 저는 진짜 조금 네. 움직인다고 조금 움직인 건데. 자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나 이거 안 그려주세요. 나 이렇게 빨간색인지 몰랐어. 진짜? 응. 잘해줘. 이거 진짜 나 신경 쓴 거야. 잠깐만, 나 봐봐, 이거 봐봐. 확인했어? 나?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더 안 좋은 거였네. 감으로 할게. 응. 막 너가 얼마나 거. 잘하는지 보여줘. 입술이 어딘지 일단 만져봐. 일단 내 얼굴 여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야. 어, 거기야. 거기. 내가 입술 그렇게 크지 않아. 입술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오케이. 괜찮은 거 같은데? 어머, 섹시해. 오. 우와. 어, 잘해도 돼요. 잘했는데? 아, 이거 뭐야? 나 멀리서 보고 나 이쁜 줄 알았단 말이야. 뭐야, 이게. 가까이서 다시 봐봐요. 정말 지져만 먹은 제대로 지져봐 드셨어. 지져만 먹은 거랑 바로 이런 것. 네 어쨌든 뭐 게임은 게임이니까 네.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어 지금 갑자기 막 튼 사람들 되게 막 놀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쟤네 왜 저러냐고. 쟤들 왜 저러지? 네, 저희 게임에서 져서 벌칙 했으니까 놀라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래도 우리 정말 예쁘죠? 아니에요? 근데 예뻐요. 둘이 섹시한 표정 한 번만 해주세요. 맞아.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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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왜이요? 아 근데 너무 귀여워. 왜이 너무 웃겨요 지금. 왜이 입술 내밀지 마세요. 진짜 웃겨요. 아 진짜? 어떡해. 죄송합니다. 그 캐릭터 누구 닮았는데요? 아 편집 안 되잖아 이거. 네.
희망. 네, 그러면은 잠시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큐. M-Way Meet and Greet.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팬미팅 미댕들이 크리오파 팬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뚜둠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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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둠칩. 네, 마무리 뚜둠칩 무대와 실시간 채팅까지 끝까지 크리오파과 함께해요. 뚜둠칩 M-Wave Meet and Greet. 네, 저희 크레용팝이랑 짧고 굵게 놀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 세계 안 지우셨어요? 네, 이렇게 했는데요. 갑시다. 네, 세계 곳곳에서 보내주신 저희 앨범을 구매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초아, 그러면은 네, 네. 리허설 때 보니까 다양한 나라에서 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네, 그럼 저희 좋았다? 진 팀부터. 네. 한번 읽고 네, 가겠습니다. 네. 왜요? 웃기세요? 아니, 아니, 저희가 읽을 동안 어떻게 수정 받고 오실래요? 아니, 저희 먼저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먼저 읽으시고 네. 네. 하세요. 엘린 양이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두 개 정도 뽑아주시면 돼요. 누구를 해볼까요? 1페이지부터 3페이지 두 개? 그럼 여기 패스하나요? 패스할 거면 랜덤 한번 눌러주세요. 아니요, 그냥 이거 눌러봤어요. 아, 그래요? 마음에 드는 사진 한번 골라주세요. 이거 골랐어요? 네. 네, 일본에서 키노스케 님께서 여우가 왔어. 우리 또 두둠치 이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항상 인형 갖고 오시는 거 알아요. 그분이신 것 같아요. 네, 또 네, 당첨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랜덤 누르고 네, 여기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와 되게 많다. 이번 한번 뽑아볼게요. 되게 많아가지고. 오, 많다. 오, 많다. 시모님께서, 또 일본 네. 팬이에요. 언제나, 후사 네. 클릭해야 돼. 후사 클릭해서 위너를 눌러야 된대요. 어머. 아까 이것도? 아까는 괜찮.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글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일본 분들 되게 한국말 되게 잘하세요. 맞아.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나 봐요. 저희랑 소통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그러니까. 랜덤 한번 눌러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 페이지도 랜덤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뽑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두 개 해야 돼요. 두 개 다 회했었잖아요. 아 끝났어요 저?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웨이가 할게요. 네, 여기 4페이지에서 또 이분이 굉장히 많죠? 아까 그거 했구나. 네. 이분 엘린님 맞나요? H 와 또 일본 팬분이에요. 계시는데. 어제도 계세요. 네, 계세요. 오 대박. 지금 축하드려요.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와 되게 길게 적어주셨어. 잠시만요. 메시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크레용팝 응원하는 H입니다. 크레용팝 최고입니다. 두둠치 최고입니다. 크레용팝 멤버분들 모두 최고입니다. 크레용팝 화이팅. 많은 일본 팬에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면.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 이 오리 할까요? 오리? 아니면 오리. 이거 할까요? 아, 둘 다 좋은데 오리도 괜찮고. 오리 할까? 한국 팬이에요? 아, 코리안. 되는데. 근데 이름이 아닌데? 데니스예요. 데니스인데. 혹시 어제 오신 분인가? 어제 오신 분인데? 네더 맞아요. 네덜란드. 어제 저희 맞네. 데니. 데니스라고 네덜란드 분이신데 어제 한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예요. 네. 노래 너무 좋아요. 노래가 저를 행복하게 하고 공부도 잘 되게요. 감사합니다. 영원히 응원할게요. 크레용팝 더 베스트 데니스 프롬 더 네덜란드.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이기팀께서 해주세요. 저희는 잠깐 네, 수정 얼른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못 나가지고 빨리 하고 우리 못난 얼굴 바꿔갖고 올게요. 네.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워. 귀여워요. 네. 메이 사랑해. 그러면 저희 또 한번 해볼까요? 너무 많아. 어떤 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네. 그거. 이거. 많으니까. 어머나, 밥. 와. 크레용팝 미투. 싱가포르에서 진짜 헬로 크레용팝
네, you are 네. fantastic. Yeah. 네, yeah, yeah, yeah. yeah. 네. 응원의 글이 진짜 많아요. 네. Thank you for everything.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싱가포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역시 네. 다양한 우리 팬층. 네. 네. 넘기나요? 네. 네, 스페이스. 어머, 이건 누굴까요? 정말 많이, 해주신 분을 그렇죠. 네, 맞아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빠 홍콩 팬이에요. 홍콩 팬입니다. 홍콩 네. 팬클럽에서. 홍콩 소녀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용팝이들 첫 정규 앨범을 드디어 나오는데요. 심지어 이번 앨범은 여러분들 작곡, 작사, 헤어 메이크업, 앨범 재킷과 로고 디자인 등에 직접 참여했으니 이런 정성스러운 노력이 우리 팬분들도 다 느끼네요. 소율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건강 좀 잘 챙기고 푹 쉬고 나중에 잘 완쾌되면 좋은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자. 우리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 등 팬분들이 진짜 오랜만에 못 만났어요. 일하거나 여행하거나 꼭 빨리 오고 만날 수 있었으면 바란다고. 크레용팝 화이팅 대박이라고. 역시 우리 홍콩 팬분들 홍콩 크레용팝 팬클럽에서 이렇게 이름도 다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홍콩, 알라 홍콩. 네,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 더. 일단 두 개, 아 세 개. 네, 하나 더. 여기도 너무 많아. 이거 네. 고민이 돼요 네. 지금. 근데 새우 할까요? 새우? 네. 아, 네, 새우 해볼까요? 이것도 아까 그분인 것 같은데요? 헬로 크레용파. 또 이렇게. 맞죠? 그러면 다른 분 할까요? 다른 분 해도 되나요? 아까 네. 그분이랑 똑같죠? 아, 네, 네. 타다, 타다짜, 타다, 타다사. 크레용팝을 지나치게 아주 좋아하는 일본 팬이니 이번 퍼스트 앨범은 발매에 이르기까지 매우 고생했어요. 시간을 소비한 만큼 최고의 앨범으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곡 정말 좋아합니다. 편곡 등의 앨범의 제작 과정에 웨이가 더해지고 있는 일도 향후에 큰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소율이가 없기 때문에 매우 외롭습니다만 모두가 서로 보충하고 노력하고 있는 4명을 나는 절대적으로 응원합니다. 두둠치 최고, 용팝 최고, 신인선택가 최고의 5명. 멤버 모두 최고로서 좋아합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갈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아이고. 전회의 FMC와 같이 또 긴 코멘트가 되어버려 죄송합니다. 딸기우유의 컴백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파 크레용파 사랑해요. 네, 어제 또 저희 팬사인회 네. 오셨었는데 오늘 또 일본에 가셨나봐요. 타다. 맛있다, 타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이시테루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그 페이지에서 이제 초아가 네. 한번 골라봐 주세요. 전 네? 네. 랜덤 안 누르고 여기서 세 개. 네. 아 여기서 세 개예요? 아 네. 그럼 다양하게 누를 수 있을 멕시코, 것 같아요. 멕시코에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또 응원의 메시지를 또 멕시코 팬분께서 이렇게 Do you know 네. Spanish words? Please send me a. 예. 멕시코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글 네. 같아요. 네. 멕시코 갈게요.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누나 눌러주시고. 하나 더. 뭐 할까요? 크레용팝. 크레용팝. 네. 오, 리즈님? 오, 리지. 미국 축하합니다. 팬이에요. 네, 미국 팬이에요. On your new album, Love All the Song. Thanks for always giving fans great music and performance. 행운을 빌어요. 2016년 화이팅! 땡큐, 리즈. 땡큐. 땡큐. 땡큐 포.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해볼게요. 네, 되게 재밌는 그림이 있고. 아, 이분 할까요? 귀여워요. 멀리서 보면 저랑 좀 닮은 것 같아요. 용치킨. 용치킨님. 이번 신곡 너무 좋아요. 서울향이 빨리 낳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레용팝 TV 더 보고 싶어요. 밥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짜장면을 좋아해요. 와. 짜장면을 좋아하시는구나. 저희도 좋아해요. 저 어제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쓸래? 네. 또 많은 팬분들께서 또 크레용팝을 또 응원해 주시네요. 네, 이렇게 저희 앨범을 구매해 주신 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해외 팬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다양한 해외 네, 팬분들께서 맞아요. 또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탑 1 한 분께 드리는 선물. 네, 금미 언니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5번
아, 아. 이거 소개. 아 맞다 맞다. 저희 선물. 응.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머리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방송에서 두둠치 음악 방송에서 썼던 두둠치 이 고양이 머리띠 인형이 있는 머리띠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사인도 사인도 있으니까. 네, 직접 사인도 저희가 했으니까요. 네, 그럼 과연 좋겠다. 이 선물이 누구한테 돌아갈지 탑5를 5위부터 발표해볼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탑 서포터즈 5위는 타다님! 타다! 오메데토고자이마스! 네, 일본 팬 우리 타다님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4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밥 W 크레용팝 미 2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3위는 밥 W 크레용팝 미. 이거는 이제 숫자가 없어요. 이분은 또 원이신가 봐요. 이게 미국 팬인데 미국 팬클럽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버 2 크레용팝 홍콩 점점점. 홍콩 뭐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위는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바로 시모 와이님. 일본팬 있죠 역시. 아까또고자이마스. 네. 그럼 탑 1께 드릴 저희 또 폴라로이드를 지금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체 사진인가요? 저희 네 여기 앉으면 돼요. 네 여기서. 엄마야. 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미덴그릿의 코너가 이제 네. 포인트의 코너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바로 엠웨이브 팬보드 채팅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크레용팝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엠웨이브 팬보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한번 MF 채팅창 어디 갔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우리 코멘트들 많은 코멘트들 올라와 있는데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아이고,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있었구나. Oh, they are so cute. Love you. 저희가 이거 코멘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답변할까요? 오, 적을 수 있어요? 네, 적을 수 있대요. 우와. We love you guys. 남겨볼까요? Thank you for your stuff. 감사합니다. 위로 오. 좀, 이거 스크롤 위로 좀 해주세요. 위로요? 네, 네. 아, 네. 오. 또 이게 일본어도 있고 중국 팬분들도 이렇게 계세요. 막 되게 자기 뭐 새우 그림도 뽑아달라 뭐 이런 말도 되게 많고 뭐 홍콩 와 그렇게 많은 걸 샀냐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번역할 수 있는 거지. 타다 thank you. They came to our fan sign yesterday, but I think that they went back to Japan. 이거 타다한테 고맙다고 이거를 픽픽연이님께서 그들이 어디 갔어? 아 네? 채팅? 네, 이게 채팅이에요 이게 아 네. 그걸 우리가 그래, 잘못 봤죠? 잘못 봤어. 네, 그래 이게 채팅이에요 아. 이거지? 아 팬보드 아. 네네 더스틴님께서 금미야 전 데스틴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더스틴. 더스틴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오늘 제 생일인데 생일 노래 불러줘도 될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더스틴. Happy birthday to you. 와, 더스틴 축하해요. 생일이래요. 와. 와. 많다. 한번 읽어주세요. 러브 프롬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도 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Come back to Buffalo, New York My name is John, could you say hi to me? Hi! John! Hi! Thank you! 뉴욕에요 네 와 진짜 여러 곳에서 저희를 보내주시고 계세요 텍사스도 있고
웨이 표정 연기 보여주세요. 아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장난이에요. 단체 훌라댄스 사랑해요. 우리 훌라댄스는 뭘까요? 훌라댄스는 뭐지? 아, 와, 아, 우, 와. 아, 이거 이게 훌라댄스. 와, 이름 붙여. 오늘 처음 알았네. 훌라댄스. 이름 붙여줬어. 네, 그러면 세 개만 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독일에서도 크리오파 플리즈 컴 와 비싯 하와이 하와이에서도 이렇게 와달라고. 와, 되게 다양하시다. 어, 헬로 프롬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에서. 와, 정말 다양한 팬분들 땡큐. 많으시네요. 땡큐. 어. 금미 비트박스 플리즈 하셨어요. 지금요? 네. Right now? 예! 요! 뚜둥치! 와, 은현님. 어, 약간 웃음소리 리믹스가 됐어. 엔딩 웃음소리. 괜찮았어요? 네. 아, 너무 웃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이쯤에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팬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현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 네. 미댕그릿 홍보 영상 보고 오실게요. 큐. M-Wave Meet and Greet. The one and only K-pop online fan meeting, M-Wave Meet and Greet. Joining K-pop stars and fans from 190 countries, M-Wave Meet and Greet translates into various languages in real time. The special features of Meet and Greet. Stars give out their prize, possessions, albums, and more, autographed on the spot. Stars choose fans' messages and read them and reply in real time. Get active with your K-pop stars. Stars show off their talent, play games, and more. Stars give real talk about their album and music video and reveal exclusive behind-the-scenes stories. Star 팬의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 사인회 M-Wave Meet & Greet 여기로 접속하세요. 즐거우셨나요? 네! 우리 멤버들은 오늘 미댕그릿에 놀라운 기분이 어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이런 맞아. 시간도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네, 저도 진짜 오늘 너무 즐거웠고 FM 이후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오랜만에. 거잖아요. 또 이런 기회가 너무 많았으면 좋겠고 또 진짜 크레용팝만의 또 단독 팬미팅도 하고 싶네요. 네. 욕심이에요. 네. 네. 즐거웠어요. 네, 저도 이렇게 금미 언니처럼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고 그래서 더 앞으로 많은 것을 또 하고 싶고 저희 또 참여해주신 많은 세계의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어.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다양한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뵐 수 없었는데 이런 미댕그릴로 인해서 저희랑 이렇게 소통도 하고 되게 얘기도 나누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주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그러면 오늘 미댕그릴 출연을 기념하는 의미로 사인을 저희가 남겨보도록 할게요. 사인. 사인. 초아부터 나와서 해 보실까요? 네, 이쪽에다 하겠습니다. 여기 다섯 명 여기 다 하는 거죠. 할까요?
뒤에 우리 나온. 형님. 우와. 다 나와. 뭐 완전 장난이지. 되게 얼굴 클로즈업. 주턱 조심. 다들 진짜 장난 아니야. 막 이래. 주턱 조심하세요. 장난 아니야. 엘린 가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시는 사랑과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크레용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레용팝과 함께한 시간 또 다시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MA 홈페이지에서 방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대인 그릿에서 팬들과 함께할 다음 아티스트는 누구인가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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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조금 전 영상에서 확인하셨죠? 10월 25일 오후 1시 가스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께 두둠칫 들려드리고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크레용팝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